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전남 순천에서 진행됐습니다. 발달장애인 친화거리인 OT존을 만들었는데요. 이 OT존이 무엇인지 자세한 소식 김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발달장애인 친화거리 조성 OT존 캠페인을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순천시 시민로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것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사회적 거리감 감소를 도모하는 장애인식 개선 활동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상가와 기관 등을 방문해 대체보완의사소통팔찌와 대체보완의사소통판을 나눠주면서 발달장애인이 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소통하게 되려고 한다면은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든지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게들에 비치해서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이 가게 왔을 때 좀 더 의사소통하고 이제 앞으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한 이 OT존을 만들어서 인류 선촌을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친화거리 조성은 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 당사자들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자들이 좀 편리성이 좀 좋아졌죠. 이제 그러면 장애자들이 누구나 아까 관계없이 오셔가지고 쇼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적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발달장애인 친화거리 조성을 위한 연대단체를 결성하고 순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제2, 제3회 발달장애인 친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